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상담 및 검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에 이어서 애니어그램의 개요, 애니어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 애니어그램 검사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애니어그램이 성격 검사인데 그 애니어그램과 성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애니어그램, 실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실시해서 유형을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판정된 유형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의 그 활용 방안과 애니어그램과 MBTI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는 앞 설명한 대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갖다가 그 개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그 검사 실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방안을 한 시간 동안 살펴볼 것인데,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피검사자의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MBTI도 성격 유형을 검사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성격 유형을 확인하면은 그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에 따라서 그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 대인관계, 그 형성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애니어그램이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시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학습을 마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어서 그 애니어그램과 성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애니어그램이 이따 도표입니다만은 그 도표가 이 성격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애니어그램의 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오늘 쓸 것은 애니어그램 간이 검사를 사용할 것인데, 이 애니어그램 간이 검사를 갖다가 실제 실시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성격 유형 확인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하나의 도표죠. 도표인데 하나, 1, 2, 3, 4, 5, 6, 7, 8, 9, 9개 점이 있습니다. 9개 점이 있는 글, 또 이렇게 3개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의 그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이걸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말뜻은 9개 점이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아홉 개 점이 있는 그림을 보셨죠? 그것을 애니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체인지 그 아홉 개 점이 성격 유형을 나타냅니다. 성격 유형을 나타나는데 그 성격의 유형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 이것을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면은 그 성격 유형 체제에서 나는 어떤 1, 2, 3, 4, 5, 6, 7, 8, 9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성격 유형을 분류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이 중에 하나의 성격 유형에 해당한다. 명확하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두 개가 좀 겹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이런 아홉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 검사의 그런 개발 배경이었고요. 그 성격을 1, 2, 3, 4, 5, 6, 7, 8, 9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형은 완벽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2형은 베푸는 형이다.
남한테 베푸는 행위다. 사명은 성취지향적인 그런 형이고, 사형은 낭만적인 형이고, 오형은 관찰형, 육형은 회의형, 회의로는 회의형, 그 다음에 칠형은 공상형, 팔형은 보수형, 구형은 조절형. 우선 이 별칭을 보면은, 대강 어떤 종류의 그런 성격의 유형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어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갖다가 찾아내는데 애니어그램 검사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의 이 9가지 유형은 완전히 고정된 누구나 나중에 이 검사를 해서 내가 조절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딱 흔히 고정돼서 그 사람은 완전히 고정된 성격의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조절형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그 세상을 보고 가치관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맺는다 하는 그런 성격의 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형 하면은 그 보수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문은 보수형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보수형 나름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보수형의 성격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할때 어떤 형태로 하는가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애니어그램 성격검사를 뭐로 하느냐? 이건 상당히 어떤 영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도록 한다. 뭘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통해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가지고 또는 애니어그램을 잘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왜 그러냐면 애니어그램은 참 자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그런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애니어그램의 그런 유형을 잘 알고 이게 대해서 자기가 그걸 잘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니어그램에서 자기 성격 유형을 알았으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의 특성은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가 있는데 아홉 개 중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애니어그램이 추구하는 것은 이 아홉 개의 성격 유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 자기는 특히 어떤 형태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형보다도 다른 형의 그런 유형의 그런 마음가짐이 또는 마음의 창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그 성격 개선을 할 때에 그 다른 창을 향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창을 바꿈으로써 인격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배우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은 애니어그램의 어떤 형인가를 알면은 내가 어떤 형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형인가를 알면은 거기에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 개선에도 이게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균형 발전입니다. 아홉 개의 그 유형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은,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 그게 전인이 되는데, 그렇게 이런 전인이 되기 위해서 아홉 개의 유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있지 않습니까?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형이 딱 하나 있으면 그 형으로 대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한 가지 형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아홉 개의 형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지고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그런 전인으로서의 길을 갈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성격 검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람직한 그 마음의 창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니까 자기를 개발한 될지, 네? 자기 혁신한 될지, 또는 공동체나 조직을 개발한 될지, 그런 개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을 때그 조직 구성원들의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형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를 본다면은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힌트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데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결국 풍요롭고 행복한 그 삶을 설계하는 데 이런 애니어그램이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 검사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애니어그램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삼각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 것을 갖다가 이론적인 배경을 여기서 자세히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히가 아니라 이론적인 배경을 여기서는 생략할 것인데 이런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아홉 가지의 유형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아홉 가지가 무엇이고 아홉 가지가 어떤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애니어그램과 성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성격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격 그렇게 할 때는 각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무덤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 반응은 양식이 다 다르고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는데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데는 그 사람이 사고체제 또는 감정,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성격이라고 그러죠. 그 성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다음에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격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토대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민주적인 가정에서 그런 큰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독재적인 권위적인 그런 가정에서 큰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크는 과정에서 자기가 겪는 그런 후천적인 경험이 다르게 되겠죠. 그럼 자기의 기본적인 그 선천적인 그런 인간성과 후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특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 구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애니어그램을 자기의 성격 유형을 찾아내면 그 애니어그램은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독특하고 일관된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을 보는 문이라고 그랬죠? 나는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 또 내부의 감정,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 자기의 감정, 그것을 자신이 모르게 보이는 행동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방식이랄지, 감정이랄지, 행동 방식이랄지 이런 것을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애니어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아까 우리가 어떤 성격을 구성할 때그 성격은 어떤 사고를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방식을 보이느냐, 그런 게 성격이라고 그랬죠? 성격을. 그럼 이런 사고 방식과 그다음에 감정과 행동 방식을 너는 어떤 유형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애니어그램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걸 안내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힘과 욕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과 욕구가 있죠? 욕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그 환경과 행동을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럼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하는 정신적 흐름.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그 아홉 가지 유형이 그 정신적 흐름의 유형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근데 애니어그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적인 성장과 성격 발달을 도울 수 있다 그랬죠? 어디에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조건이 종단적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니어그램의 이제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떤 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건 긍정적인 발달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균형을 잘 잡음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발달을 잘 도모하면은 결국 균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아동용 애니어그램 검사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검사 실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거기에 검사지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이 검사지는 9가지 성격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의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쭉 하니 문장으로 나옵니다. 문장으로 나오는데, 각 특성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이 특성이 나를 잘 설명한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나의 특성과 맞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4단계로 다 보라게 돼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 그 특성을 묻는 문항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주위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낸다 하는 그런 문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A. 아, 조금 그렇지 하면 B. 아, 일반적으로 그래 하면 C. 아, 정말 그렇다 하면 D. 이렇게 각 문항에, 검사 문항에 대해서 A, B, C, D를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A라는 것은 아니야 전혀 안 그래. 그 다음에 B라는 건 조금 그래. C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래. D라는 것은 정말 그래. 매우 그래. 이렇게 해서 A, B, C로 각 검사 문항에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응답자는 본인이거나 검사 대상자의 성격을 잘 아는 타인일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학생, 철수라는 학생이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러 왔으면은 그 검사지를 주고, 이 검사지는 나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 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서 답하는 것이고, 이 검사는 똑같은 검사를 갖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다른 사람의 그런 성격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식이가 볼때 철수는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타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 아는 자기 부모랄 자기 자녀랄지 자기 친구랄지를 대신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 전체 문항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쭉 하니 문항이 나와 있는데, 각 9가지 성격 유형별로요. 1유형에서 1, 2, 3, 4, 5, 6, 7, 8, 2유형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문항이 쭉 흔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고 한다. 이게 이제 자기가 본인이 검사할 때는 나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식이가 철수의 애니어그램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철수는 그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해주려 한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가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거 이제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수 입장이라면 다른 아이가 철수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철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아, 정말 그렇다. D. 이렇게 쭉 허니 답변을 해 가시면 됩니다. 각 문항에다가 A, B, C, D를 기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지를 다 받으면 이제 각 문항별로 A, B, C, D가 있겠죠? A, B, C, D가 있으면은 그 형별로 1형, 2형, 3형, 4형 9가지 형이 있다고 그랬죠? 9가지 형별로 유형별 합계 점수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1형,
2형, 3형, 4형, 9개 정의 있으면, 예를 들어서 2형에서 해보니까 B문항은 두 개고, B라고 답변한 게두 개고, 그 다음에 C문항은 두 개고, C문항은 세 개고, 왜냐면 B문항 개수는 1점씩 계산합니다. 1점씩. 그러니까 두 개니까 2점을 주는 것이고요. C문항 개수는 2점씩입니다. 하나가. 그럼 6점을 얻었다는 것은 3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2, 3은 6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문항을 하면은 3점을 얻습니다. 9점을 받았다는 것은 3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A문항은 0점이기 때문에 할 것이 없습니다. A문항은 3개를 했건 4개를 했건 A문항은 0점이니까 점수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B형을 몇개 하고 C형을 몇개 했나 D형을 몇개 했나 해서 B형의 개수에다는 1점을 곱하고 C형의 개수에다는 2점을 곱하고 D항의 개수에다는 3점을 곱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합하면은 17점 이것이 E형의 합계 점수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1형, 3형, 4형, 9형까지 쭉 권유하면은 합계 점수가 쭉 많이 나오겠죠? 1형은 23점, 2형은 17점, 3형은 32점, 4형은 18점, 5형은 몇 점, 쭉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점수가 나오면은 점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3형은 32점이니까 제일 많아 1등. 그 다음에 뭐가 2등인가, 뭐가 3등인가. 그래서 점수가 높은 대로 쭉 권, 1, 2, 3, 4, 5, 6. 예, 점수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형이 1등, 그 다음에 5형이 2등, 9형이 3등, 2형이 4등. 그렇게 하면 9가지 유형의 그 순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점수가 제일 많은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유형의 점수가 많은가를. 그것이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점수가 높은 그 유형, 1번 유형이 돼요. 점수 순서가 1번인 그 유형이 그 검사자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으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 유형이 아주 독특하고 분명한 사람은 1등과 2등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인데요. 1등과 2등이 뭐 점수가 같거나 또는 뭐한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은 그런 두 가지 성격이 다 내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격이 확고하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런 형이 특출하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형이 다른 형과 뭐 비슷하다고 그래서 특별히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점수 차이가 잘안 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꼼꼼히 왜 그럴까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B와 C와 D, A, B, C, D 전혀 안 그래, 약간 그래, 조금 그래, 전혀 안 그래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또 다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좀더 엄밀하고 꼼꼼하겠기 때문에 그 유형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본인의 성격 유형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은 이 앞에서 어떤 성격 유형인가를 판정하는 것까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우선 잘 익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잘 익혔다고 그러면은 철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걔가 3형이다 하면은 이 1형에서 9형까지 대부분을 알더라도 철수에 대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또는 인성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서 그 철수를 대할 때에 그 철수에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3형에 대해서 잘 읽어보고 3형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3형의 적성이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그 학생 지도나 그런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16가지의 대표적인 특성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성은 그 이름에서 대충은 판별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형은 완벽형이라고 그러는데, 완벽형.
또는 이것을 개혁가형이라고 합니다. 인병은 완벽하고 그 다음에 개혁가적인 성격이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한다. 자기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 성격별로 두려운 점이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완벽형은 뭐가 두렵냐면은 부도덕한 결함이 있다. 부도덕하다.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부도덕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도덕한 그런 결함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도덕한 결함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고 올바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완벽주의자 또는 개혁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완벽하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부도덕한 그런 결함이 없이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죠. 자, 1번형의 장점은 이런 1번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끝맺음을 잘한다. 완벽하고 끝맺음을 잘한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고 믿을만하다. 이것이 1번형 완벽형이랄지 개혁가형의 그런 장점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각 형마다. 이 사람은 어떤 세부 사항에 집착한다. 어떤 이럴 때는 큰 것을 보고 세부 사항은 잊어버릴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런 세부 사항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다 보니까 비판적이에요.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독선적이고 완고한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남 흠잡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흠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완벽형, 개혁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부도덕함, 그런 결함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죠? 그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상을 치르는 게 아주 노력한 사람들이고요.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완벽형 또는 개혁가형의 그런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명,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력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베풀기 좋아하면 잘 도와주니까 조력가겠죠. 사교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유형이다. 남을 잘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인한테 민감하고 예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분을 잘 이해하고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잘 베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아주 잘 베푸는 것에 집착을 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 이런 제2형 베푸명의 형이라고 그러고 이건 조력가라는 별칭을 가진 형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정이 많고 마음이 높고 베푸니까요. 친절하고 세심하고 사람을 잘 돌보겠죠.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르고요. 다른 사람 기분을 잘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칭찬을 잘 해주고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겠죠. 그런 반면에 이런 자기가 잘 베푸는 반면에 그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 돌봄이라고 지 자신 일을 잘 자기 문제를 잘 오히려 파악을 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춰서 얘기하려면은 직선적인 얘기는 못 하죠. 돌려서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 이제 타인을 조종하고 독점을 해 그런다. 타인을 자기가 조력하고 도와줘서 뭘 이루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이 강해서 논리적인, 논리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약간 히스테리성일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대표적인 배품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누굽니까? 성녀 테레사 수녀죠?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것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봉사하고 사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수종 탤런트가 이런 배품명의 성격에 가깝다. 이렇게 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성취형은 성취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 성취한다? 그러면 무슨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하고 유능함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성공하고 유능함을 추구하는 않는데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뭘 성취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성취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하고 야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원하는, 역할이나 지위를 원하는, 성취해낸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도 희생을 불사한다. 몸에 희생을 불사한다. 자기 온 몸을 태워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고, 가슴 중심의 영이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감정을 내려놓고, 냉혹하게 매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성취형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로 인정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 저 사람 뭐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가치 없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성공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취가, 선동과 성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우선 유능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성취했으니까 주목을 받고 자신감이 있겠죠. 그리고 판단력과 화술이 뛰어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정열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이런 성취형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남자를 안 믿고 자기도 취해 빠지고 저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자기가 이 지위를 차지할 거니까요. 성공과 실패를 인생의 가치로 본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행복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공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약속 빠르고 어떤 이익이 되는 행동만을 추구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이런 성취형의 그런 에니어그램 특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이렇다가 아니고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분,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올 때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예로는, 이건 누굽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죠. 성공과 정말 야망을 추구한 사람이죠. 현대건설 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간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박찬호도 정말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뭐 찬호박 거기를 찬호박이 뭔가 했더니 박찬호를 이름을 이제 미국이니까 찬호박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야구 선수고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미국의 ABC 방송에 나오는 ABC 방송에 잘 나오죠. 오프라 윈프리인데 이건 이제 진행자죠. 진행자 이 여자도 흑인인데 어려움을 뚫고 아주 성공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은 그런 성공한 그런 흑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말을 참 잘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낭만형입니다. 낭만형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술가 생각이 나죠. 예술가 또 개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낭만형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고 예술적이고, 예술인들은 좀 독특한 것을 추구한다.
독특한 것을 쓰고 한다.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이 있죠, 사람들은. 그 대신 사람은 좀 수줍어오고 감동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해심은 많지만은 자기를 꾸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평범한 것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은 인정받지 못한 것. 탤런트들도 그렇죠? 탤런트들,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이 잊혀지면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잊혀지면은 캐스팅도 안 되고 하다 그러면은 그럼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특별한 사람이 돼. 왜냐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을 받고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장점을 잃느냐면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그다음에 자기 성찰이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다. 낭만형은 우선 예술가는 그래야 되겠죠? 독창적이고 개성이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더라도 이런 예술적인 관점에서, 감성적인 관점에서 이런 세상을 보고 그런 행동으로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를. 예를 들어서 SNS에 누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묻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를 받고 또는 뭐 죄책감,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 왜 그랬지 하고 자의식과 죄책감에 이렇게 빠지기 쉽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고민에 빠지기 쉽죠 쉽게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이 심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몰입을 해서 자기 자신한테 몰입해서 다른 사람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뭡니까? 예술가인, 낭만적인 그런 예술가의 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걸로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보면은 지금 백인인지 흑인인지 모르겠죠. 흑인인데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백인같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마이클 잭슨이랄지 이건 누굽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앙드레의 김이죠. 평생 이렇게 하얀 옷만 입고 사는 그런 앙대의 경험,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의상가입니다. 의상가. 그 다음에 이 저는 조수미 성악가, 세계적인 성악가죠. 세계적인 성악가 이제 조수미입니다. 이렇게 예술가들 아주 자기 분야에 일가견을 잃은 예술가들은 대개 이런 낭만형 또는 예술가 그런 별칭을 가진 형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관찰형. 관찰형은 이제 사색가, 관찰자,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이건 어떤 관찰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분석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관찰하려면 지식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지식을 탐구를 해서 분석하고 통찰하는 그런 유형이 이런 관찰형이고요. 사람 관찰력이 뛰어나고 관찰하려는데 말 많이 안 하죠?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의 시간과 공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생활이 침투에 침해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경계심이 강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관찰하고 통찰력 있고 탐구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색가인데 사색가가 자기가 무능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능하게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게 무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이 이런 관찰형의 그런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관찰형이 가진 특성이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현명하고 끈기가 있다. 끈기가 없으면 관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통찰력과 자제력이 뛰어나고 지적이고 사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다. 아주 좋은 것들이죠. 이런 사색가랄지 관찰자랄지 관찰의 일랄지 이름에 걸맞는 아주 좋은 장점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단점도 많습니다. 오만하고 고집이 세고 잘난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흠잡기, 잘난 사람들 갖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든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이걸 실천을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보다 앞세우고 실천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려면 뚫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느라고 그런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단점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죠. 뭐 재산이 600억 달러라나요? 세계 최고 부자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바마,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재담꾼이죠? 재담꾼입니다. 누굽니까? 김재동. 그렇죠? 김재동이라는 그런 재담꾼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제 분선력과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수집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그런 성격의 관찰형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형. 회의형은 폐쇄적이고 겁이 많다. 그리고 짜여진 지침과 틀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한다. 자기가 안전을 추구해요. 그리고 전통이나 단체 혹은 친구들에게 특히 충실하다. 이건 회의형을, 이제 회의를 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것에, 그걸 잘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동심이 강하겠죠. 회의 구성체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해서 같이 어울려서 뭘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 도움을 못 받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할 건데요. 따라서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줄 그런 사람한테 충성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 아주 충성을 하는 충성가의 별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의형입니다. 이건 자기 독단으로 뭘 하지 않고 같이 단체적인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형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규범이나 규칙에 충실하겠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물론 강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조화롭게 지내고 정도 많고 책임감이 있고 상대방이 호감을 준다. 왜냐하면 같은 그 어울려서 같이 회의를 해가면서 일을 초래나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이 갖는 단점은 너무 신중하겠죠. 자기가 뭘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 방어가 심하고 융통성이 없고,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 나오면은, 규범이 짜이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자신감 없고 주체성도 부족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보수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형은 이런 상당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체가 살아갈 때는 그 조직체에 아주 충성하고 그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표적인 걸로는 이분은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이분은 누굽니까? 안철수 박사죠. 안철수 박사가 이런 성격이 있는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유재석의 특징은 정말 주변과 조화롭게 잘 지내고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리고 남을 잘 도와주는, 자기 동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것이 유재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의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공상형. 공상형. 이건 낙천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대강 생각이 나죠? 낙천가, 공상형 하면은. 즉,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면은 자기 도취적인 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쾌락하고 재미를 추구한다. 공상이, 공상을 많이 하니까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도전해 보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재능이 많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요. 그 대신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이디어 질을, 이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인지 뭔지 이것은 별로 생각을 잘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공상형의 그런 인격,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은 자기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것.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다가 실패한다거나 하면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즐거움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신감과 자주성이 강하고요. 아까 회의형은 이 반대였죠? 자주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상상력과 호기심.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상형하고 낙천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긍정의 힘 그러죠?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렇게 좀 공상적이고 사는 사람들은 좀 세상을 편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도취이고 충동적이다. 뭘 하라면 오래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좀 회피하고, 어떤 쉽게 열광에 빠지지만은 잘못하면 고통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어떤 일을 할때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 췌장염으로 죽었죠. 췌장염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그다음에 낙천적이고,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어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일하고 했었죠. 이건 누굽니까? 대표적인 코미디언 짐 캐리입니다. 미국 배우. 이 사람 보면 웃음이 나죠.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조영남입니다. 조영남 정말 다재다능하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화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무엇은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좋지 않죠?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죠? 이런 인간관계는 별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공상형에서 낙천적으로 즐겁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조절형, 조절한다. 조절한다는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조절을 잘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조절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걸 지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CEO가 된다거나 뭐 장관이 된다거나 이것은 리더십이 강한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죠. 이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옳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걸 실천해 나갈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강하고 나는 할수 있고 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출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CEO가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두렵냐면은 자기가 통제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 통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통제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통제하려고 여기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이다. 단호고, 고뇌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리더가 될 수 없는, 리더가 갖는 특성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도 사실은 성실해야 됩니다. 게을러가지고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남들한테 행동력이 있다. 그래야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가죠. 안정감이 없고 그 사람의 행동력이 없으면은 저 리더가 왜 저래 하고 그 사람을 존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절행위는 당연히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겠죠. 그러고 자기하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오만하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자기만 옳고 내 자기 정의만 죽으러 오고,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냐면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약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 나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강하고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아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적이죠. 독재적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동료를 쉽게 버린다. 예를 들어서 통제를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버리겠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거로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다고 그 한 연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죠. 결국 대통령을 하려다 대통령을 못 오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대단한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장혁. 장혁 씨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장혁 씨가 정말 이런 조재영 지도자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헌상에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예로 이런 우리나라 경우에 장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보스형입니다. 보스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재자. 아까는 CEO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건 보스라는 건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최고 CEO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팀장이니 뭐 그런 것들을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팀장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넓은 포용력을 갖는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갈등이나 긴장을 피한다.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래야 그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아보고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잘 하겠죠. 편견을 가지고 A를 A에 치우친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중재가 되지 않습니다. A와 B를 중재를 하면은 편견 없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만족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재자로 여러 사람들 틈에서 그 중재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겠죠.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와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평화로운 것,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스형을 중재자라는 별칭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중재를 잘 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편견이 적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반면에 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무관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지금 뭐 관심을 갖느라고요. 그 다음에 강박관념이 심하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쉽게 동의를 취한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 의견이, 이렇게 주장이 강하면은 사실은 중재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죠. 자아존중감이 가오르고 좀 나태한 그런 특성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예로는
이게 누굽니까? 에이브람 링컨이죠.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 디즈니 만화 영화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죠. 아마 최불암 씨를 생각하면은 이게 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좋죠? 사람 좋고 어쩌면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호호 하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마지막 아홉 번째 보스형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개혁가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력가. 조력가는 다정다감한 사람이고요. 3번은 성취가. 성취가는 능력장, 성공을 요구하는 능력장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예술가. 이건 낭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5번은 사색가. 이건 아주 박학다식은 그런 사람이고요. 6번은 충성가. 이건 아주 그 조직에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낙천가. 조영남이 같이 다재다능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솔직하고 과감한 사람. 그 다음에 중재자는 외유내강.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 강한 사람. 이런 특성들을 또 대표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의 특성인데 자기는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볼때 어떻게 보는가, 이런 세상을 보는 그런 문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활용입니다. 심리 분야에서는 상담할 때 자기 성격 유형을 알므로써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사기, 자기가 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아홉 개 유형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독단이 심하구나 하면은 그걸 좀 줄여야 되죠. 나는 우유부단하구나. 그러면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나는 너무나 낭만적이구나 하면은 세상을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좀더 냉철하게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있으니까 자기 직업이랄지 이런 걸 선택할 때 진로 지도를 할수 있고요. 그러나 기업에서는 그 자기 회사원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조직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에. 그래, 인사 관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배치돼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에 따라 맞게 해주면은 생산성이 증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 분야에서 리더십의 그 스타일, 아까 리더의 그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쓸 수가 있고요. 종교 분야에서는 영성을 개발하는데 신앙심을 개발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성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과 MBTI를 좀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MBTI는 1920년대 융의 그럼 심리 유형론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러면 심리 유형은 타고난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애니어그램 유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확실하지 않다. 이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고 하나의, 특히 그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 왔지, 이것이 실제 검사로 제작된 것은 1984년이고, MBTI는 1941년에 개발됐으니까, 이건 한 20년대 이론을 바탕으로 했지만은, 20년 후에 바탕으로 했지만은, 이것은 몇천 년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1984년에 나왔기 때문에 MBTI가 훨씬 먼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TI에서는 뭘 했습니까? 16개의 그런 성격 유형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것은 16개 각자가 그 개별화된,
개발하던 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봤습니다. 16개 유형을 갖다가, 16개 유형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상적인 그런 성격으로 봤고, 에니어그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면에서 그런 9가지의 그런 유형을 통합시켜서 초월적인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는,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합되고 균형적인 발전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봤다. 그런데 그렇다면 MBTI는 각각이 하나하나가 그 장점을 살려서 나가면 되죠? 그러나 에니어그램에서는 어떻게? 9개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MBTI는 이분법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유형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 다음에 판단이냐, 그 다음에 인식이냐, 그런 식으로 네 가지의 그런 성격 유형에 따라서 8가지의 그런 성격 지표, 그 8가지 성격 지표 중에 4개를 뽑아서 16개의 성격 유형을 해서 4, 8, 16, 그건 이분법적으로 했고요. 에니어그램은 3분법, 삼각형도 있었고, 삼각형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3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3분법인데 이것의 이론적인 배경은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MBTI는 16개 유형, 그 다음에 에니어그램은 9개 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BTI는 독립적이고 불연속적이다 그랬죠.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니어그램 성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아까 에니어그램 보면은 서로 선들이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MBTI는 행동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에니어그램은 행동 동기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고, MBTI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MBTI는 강점과 선호 경향, MBTI는 어떤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강점에 맞는 그런 직종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에니어그램에는 약점과 내면의 집착, 약점이라는 건 보니까 9개를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가 하나에 속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집착을 사실은 벗어나서 균형적인 발전을,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가 어디에 부족한가, 내가 어디를 좀 보완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 여기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장점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MBTI이고요. 에니어그램은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서로 좀 상보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MBTI에서는 성격의 성향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다 보면은 이런 MBTI 성격도 변한다. 내성적이었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더니 또는 어떤 생활 환경에서 했더니 외향적이 됐다. 이렇게 변한다고 보고 있거든. 에니어그램은 일단 어릴 때부터 이게 쭉 하니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른이 돼 갖고 하나의 완성이 되면은 그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잘 변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완전히 안 변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자기가 행동을 할 때에 그걸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변하지 않고, 이건 변한다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시 에니어그램들이 쭉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호 연결된 게 무엇을 뜻하는가는 지금 이 시간에 안 했지만은, 이 각각이 자기가 나는 발명가, 나는 예를 들어서 조력가다 하면은 나는 조력가의 그런 능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보다는 나는 그러면 이런 부족한 그런 도전자의 그런 성격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한 예술가의 그런 성격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MBTI 16개 유형. 내 유형이라고 하면 나는 유형의 장점이 무엇이고 특성이 무엇이고 유형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내가 성공을 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니어그램과 MBTI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어서 학생들의 인성 지도를 할 때는 이 두 개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런 인성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간이 애니어그램 그런 강의를 다 마치겠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이트에 밑에 이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애니어그램 검사실지 그 다운로드를 해가서 우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아동용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해보거나 여러분 자녀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해보게 해서 이걸 몇 차례 해보다 보면은 이 검사 실시 방법도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의 해석 방법도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활용 방안도 알게 돼서 아까 제시한 그런 학습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강의입니다만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교재 내용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필요하다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